뭔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2의 세계로 오늘도 저와 함께 모험을 떠나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침내 기쁨의 요새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전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기쁨의 요새 쪽에 궁금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스 먹거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반은 파이트 클럽에서 승리한 후 소스 목걸이를 대장장이를 통해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과연 대장장이를 통해 끊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끊어지지 않더군요. 이로써 이반을 제외한 나머지 셋은 다른 방법으로 목걸이를 끊어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무슨 방법일지 모르지만요. 근데 대장장이를 만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매지스터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고문기 숫자놈을 죽여서인지 아니면 매지스터 순찰대를 죽여서인지 이젠 매지스터와 마주치기만 해도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지스터 둘 정도야 별거 아니죠. 사실 매지스터와 마주치지 않고 그냥 가도 되지만 레벨 5까지 경험치가 얼마 안 남은지라 좀 욕심이 나더군요. 서로 평화적인 관계라면 모르되 같은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면 내가 먼저 치자 라는 결심을 합니다. 감옥 앞에는 요렇게 매지스터 경비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와 달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면으로 승부하면 어렵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게임은 제 실력으로는 전공법으로 어떻게 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야 간신히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아, 뭐 RPG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플레이한 방법이 전공법이죠 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하 터널로 들어가 한참을 우회해 감옥 안에서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짜잔! 정문 반대편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금살금 경비병들에게 접근해 한 놈을 철문 반대편으로 텔레포트 시켜버립니다. 크크크크크. 당황한 녀석들은 잽싸게 굳게 잠긴 철문을 우회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개처럼 빠르게 텔레포트 시킨 놈만 없애버린 후 지하 감옥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으하하하, 요놈들아 얄미워 죽겠지?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놈, 그리고 또 한 놈, 여기 헬하운드도 추가, 최후의 1인마저 하나씩 쥐도 새도 모르게 처단합니다. 훗날 매지스터 경비대원들 사이에서는 전설담이 떠돌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는 귀신이 하나 산다고. 어느 순간 옆을 돌아보면 동료가 하나씩 끌려가고 없더라는. 헤헤헤. 그런데 우리가 죽인 매지스터의 시체 하나에서 쪽지가 하나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 쪽지에는 기쁨의 요새밖에 도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반에게 잘레스크란 이름의 트레이더를 찾으라고 말해주라는 쪽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반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무기를 그가 갖고 있다는군요. 어? 그럼 이 매지스터는 이반을 도와주려던 친구일까요? 아이고 이런. 매지스터가 우리만 보면 즉각 전투에 돌입되기에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 매지스터 집단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대화로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 제가 놓쳤던 것이로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또 얼떨결에 이반이 잘레스크란 밀수꾼에게서 얻을 수 있는 무기 하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 또 한번 감탄합니다. 여담으로 이 잘레스크란 인물은 세빌이 자기 마스터를 추적하기 위해 만나야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딱 맞게도 이 경비병들을 모두 해치우자 레벨 5로 진급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서야 조금 어떤 능력치를 찍어야 하고 어떤 특성을 찍어야 할지 감이 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찍은 스탯들은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 이 게임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스탯을 찍을 때 절대 한 개인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팀과의 시너지를 생각해서 서로 스탯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마법도 서로 간의 연계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서로가 배운 기술들이 조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조금 감이 잡혔으니 큰일입니다. 또 레벨업 할 때마다 모든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두세 번 레벨업해야 겨우 한 번 기회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치를 찍을 때는 항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그 다음 궁금했던 것은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경로는 어떨까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대로 마담 주어가 보냈다고 하고 마담 주어에 대해 칭송을 하면 그들이 순순히 보트를 타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수구 루트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아이가 하나 서 있습니다. 자기를 이곳에서 밖으로 데리고 가주면 자기도 보답을 하겠다는군요. 당연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됐군요. 하수구 아이도 구하고 보트 아이도 구하게 되는 것이니. 이제 보트를 타보면 하수구 탈출로와 그리 멀지 않은 해변가에 도착합니다. 아이는 보답으로 안전한 장소 하나를 알려주겠답니다. 다름 아닌 시커들의 은신처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시커들은 레이디 벤젠스라는 배를 매지스터에게서 훔쳐 이 섬에서 탈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쉬리커란 존재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리커? 비명을 지르는 자 정도의 뜻이겠는데 대체 그게 뭘까요? 쉬리커가 뭐냐고 묻자 마치 로니 볼드모트 이름이라도 들은 것 마냥 아이가 몸을 떱니다. 쉬리커는 매지스터들이 소설을 잡아다가 뭔가 끔찍한 살아있는 무기로 만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은 소설 애들에게 치명적인. 대화 마지막에 아이는 은신처의 장소를 지도에 찍어줍니다. 오호! 하수구 루트보다 이 보트 루트가 더 나은 것 같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려는데 늘 우리를 따라다니던 고양이가 가르릉거리며 이반에게 몸을 부비더니 이반의 소환수가 됩니다. 와우! 이런 보너스가? 대체 이 검은 고양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 줄 모르겠으나 데리고 다니기 잘했군요. 이로써 이반은 늑대도 소환할 수 있고 고양이도 소환할 수 있고 마법 소환수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반은 소환 마법과 폴리모프 쪽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선택이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탐색하며 나아가는데 한 언데드를 발견합니다. 어? 잘레스크입니다. 이반에게 도움이 될 무기를 갖고 있다던 그 쪽지에서 언급된 밀수꾼입니다. 잘레스크는 알렉산드를 그의 아버지 루시안 곁으로 보내는 데 도움이 될 무기라며 그림자의 눈이란 아주 좋은 석궁 하나를 줍니다. 짜시, 내가 석궁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보이십니까? 기존 석궁에 비해 얼마나 더 좋은지가. 이반이 대화를 마치고 나면 세빌이 끼어듭니다. 세빌은 잘레스카에게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잘레스카에게서 누가 자신을 유괴해 마스터에게 노예로 팔았는지를 알아냅니다. 그 자는 루스트라 불리는 자입니다. 세빌은 이 루스트를 찾아내 마스터의 위치를 알아내고 말겠다 결심합니다. 다시 열심히 숲을 헤치며 이 지역을 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매지스터들의 시체가 보입니다. 호주머니에는 달리스가 보낸 명령서가 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으니 동남부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시커들을 찾아내 도륙내고 불태워버리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또 시커들이 소스킹의 무기들을 절대 먼저 찾아내게 하지 말라는 말도 적혀있습니다. 소스킹이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라쿠스 렉스를 말합니다. 바라쿠스 렉스는 원에 등장한 보스 중 하나로 소스킹인데 나쁜 놈이라는 것, 그리고 원의 주인공이 물리쳤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은 하수구 루트로 탈출했어도 은근한 방법으로 시커들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덤으로 바라쿠스 렉스의 무기에 대해서도요. 참 훌륭하게 설계된 게임입니다. 또 감탄! 근데 뭐가 이렇게 매지스터들을 도륙내 놓았나 했더니 바로 앞에 언데드들이 보이더군요. 살아있는 고기가 아직 돌아다니다니 자기들 마스터가 좋아할 거라더군요. 마스터? 바라쿠스 렉스를 말하는 걸까요? 바라쿠스 렉스는 1000년 전 오리지널 씬 1에서 죽었는데? 이 말을 듣자 언데드는 크게 웃습니다. 자기들은 새로운 주인을 섬긴다는군요. 새로운 주인 덕에 옛 주인인 바라쿠스 렉스의 저주에서도 풀려나고 더 영광스러운 임무에 동참하게 되었다는군요. 대체 새 주인은 누구고 그 영광스러운 임무는 또 뭘까요? 그 말엔 대답을 않고 다짜고짜 자기들 주인이 우리가 죽기를 원한다는 말만 남기고 바로 싸움이 붙습니다. 일단 높은 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마법사가 무척 부담스럽죠? 먼저 그곳에 소환수를 하나 소환해 놓읍시다. 놀랍게도 소환수가 재생마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마법은 언데드에게는 부패마법으로 둔갑합니다. 놈에게 재생마법을 걸어줍시다. 그 다음은 당연히 용룡 죽겠지 놀리기 기술입니다.
놈이 너무 약이 올랐던지 아예 고지대 이점마저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군요.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한 언데드 어쌔신 하나가 순식간에 나타나 백스텝을 해옵니다. 와, 이거 매복인 거죠? 똑똑한 놈들입니다. 백스텝 후에는 또 바로 투명한 기술을 써 모습을 감추는군요. 헉. 이번엔 그 고문 기술작에서 얻은 단도가 얼마나 센지 감상해볼까요? 와우, 감동입니다. 이번에 새로 배운 폴리모프 기술인 메두사의 머리도 시험해봅시다. 머리가 메두사 모양으로 바뀌는 거겠죠? 적 하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다 입안을 보더니 바로 마비에 걸려버립니다. 와, 이것도 좋구나. 메두사의 머리를 하면 마비의 눈빛을 따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오, 매직 아머가 없으니 바로 마비에 걸리는군요.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와, 레벨 5까지 올리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깼습니다. 우리는 더 깊숙이 탐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소스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접촉하면 드디어 소스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목걸이를 해체한 입안만 소스 포인트가 찹니다. 이제 드디어 입안의 소스 기술인 늑대 소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스 웅덩이 앞에는 웬 돼지들이 몸에 불이 붙은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격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 발 앞에는 또 온통 함정입니다. 함정이 한가득 깔려있으니 조심히 해체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필 또 바닥에는 기름이 잔뜩 있어 돼지들이 뛰어다니다가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운 좋게도 기름에 살짝 빗겨나 있어 참사는 피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돼지들은 여전히 죽지를 않습니다. 돼지에게 붙어있는 불은 분명 보통 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돼지를 고문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이게 웬 미친 짓일까요?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계곡 쪽으로 가다 보면 또 한 무리의 언데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이번엔 말도 없이 다짜고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입안의 늑대를 소환해볼 때입니다. 와우! 보이십니까? 크고 우람합니다.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공격력도 준수하고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특수기술도 가지고 있군요. 게다가 기회 공격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탈하려는 적에게 추가 데미지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소환수가 중복 소환될 수 있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소환했던 늑대는 사라지더군요. 하... 아쉽습니다. 이게 됐으면 이번엔 진짜 사기 캐릭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세빌이 고통의 사슬이라는 기술을 시험해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무형의 사슬을 연결해 자기가 고통받는 그대로 상대방도 고통받게 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세빌의 에너지가 20이 딸면 사슬에 연결받은 적의 에너지도 그대로 20이 따는 네크로맨시 기술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실내를 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로 이번에도 무난히 이겼습니다. 자신감이 솟는데요? 전투에서 이기고 주위를 둘러보니 깃털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깃털을 주우니 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를 거의 볼 수 있다. 나는 거의 너를 나가게 할 수 있다. 혹은 해내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만들 수 있다?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1화에서 바다에 빠졌을 때 구해주었던 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는 입안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동료 모두에게 들립니다. 이번엔 해안가 쪽으로 쭉 탐사를 합니다. 여기도 매지스터들이 곳곳에 죽어 있습니다. 댕댕이 한 마리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아, 동물 소통 기술이 하나 있어야 하는 건데 대화가 안 되니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윈대고를 발견합니다. 마녀 윈대고 기억나십니까? 혼자 뭐라 중얼거리고 있는데 나의 주인님, 나를 완전하게 해주소서 따위의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 윈대고를 봤을 때는 정말 후덜덜했는데 우리도 이제 좀 컸다고 뭐 별거 없게 보이는군요. 가서 만나봅시다. 아, 그런데 바로 이 마녀가 페인의 형체 변한 마스크를 훔쳐간 장본인이었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군요. 윈대고는 계속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왔고 복종해 왔습니다. 내 죄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대체 그녀의 정체가 뭘까요? 그녀가 말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녀가 말을 하려 입을 열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래로 늘어지고 눈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이 맑아지더니 하늘을 보고 말합니다. I offer this sacrifice to you. Return me to your side. Make me howl. 그리고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윈대고, 이 여자 덕분에 배가 침몰했으나 덕분에 이렇게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뭔지 몹시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싸우고 봅시다. 참고로 이번엔 늑대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까 전투에서 늑대를 소환하느라 소스 포인트를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스 포인트는 행동력 포인트와 달리 저절로 차는 게 아니라 소스 웅덩이에서만 하나씩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스 마법은 강력한 대신 일반 기술과 달리 막 쓸 수가 없습니다. 윈더군은 배 하나를 통째로 침몰시켰던 자답게 메테오 샤워라는 강력한 기술을 씁니다. 순식간에 우리 모두의 에너지가 반만 남습니다. 하지만 윈더군은 한 명이고 우리는 넷이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참, 넷이 아니라 다섯입니다. 우리에겐 야옹도 있으니까요. 가라 나비야! 윈더군을 보면 우리를 쫓는 게 분명 매지스터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누가 우리를 쫓는 걸까요? 그리고 왜일까요? 소지품을 뒤져보면 드디어 페인의 형체 변한 마스크를 얻습니다. 때문에 이제 얼굴 가죽 벗기는 도구로 굳이 따로 마스크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인간, 리자드, 엘프, 드워프 원하는 대로 형체 변환할 수 있고 형체 변환을 하면 그 종족의 고유 특성과 기술도 얻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인간으로 변해 다니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전투 우선권과 치명타 확률의 보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자드나 드워프를 만나야 할 때면 그 종족으로 변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 파티에 해당 종족이 없으니까요. 다시 탐사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숨겨둔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숨은 장소를 많이 발견하려면 캐릭터 하나는 위트 능력치를 많이 올려놓아야 합니다. 한편 상자를 열었을 때 그곳에서 좋은 아이템들과 많은 돈이 나오게 하려면 럭키참이라는 능력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참고로 이 럭키참이 너무 좋았는지 최근 업데이트에서 너프되었습니다. 전투 능력치에나 투자하지 아이템 몇 개 더 얻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장비와 좋은 아이템은 막대하게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줍니다. 말 나온 김에 크래프팅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래프팅은 우선 곳곳에서 아이템 조합법에 관한 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뛰어나다면 책 없이도 손수 아이템을 이것저것 조합해보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깃털 하나 주운 거 기억나시죠? 빈종이 10개와 에어 에센스 2개, 깃털 하나로 텔레포테이션 스크롤을 하나 만들어봅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게임은 깃털 하나도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 벌어져 있는 낡은 옷까지조차 크래프팅에 이용됩니다. 그러다가 옆에 절벽이를 넝쿨을 타고 기어 올라와 봤습니다. 오, 이런 공간의 입체적 활용 참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하나 있군요. 적이냐 친구냐? 곧 묻습니다. 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아무튼 친구라고 답합시다. 그러자 그녀는 좋아, 그럼 지나갈 수 있어.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장 뒤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신상에 이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알고 봤더니 저 위쪽에 쉬리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쉬리커가 자기 친구를 죽였다는군요. 비명 지르는 자, 쉬리커가 뭐냐고 물어보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소설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매지스터에 대항하는 시커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시커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설어들을 찾아 구출하고 살려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가라스나 말라디에게 가서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말해줄 거랍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대체 쉬리커가 뭘까? 가까이 가보면 정말 들은 대로 웬 소설어 하나가 극심히 고문당한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 입구가 있군요.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리커를 이렇게 입구에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소스 마법을 지니고 있는 자는 그 누구든 가까이 다가가면 쉬리커에게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즉사하기 때문에 근처에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 일단 조심스럽게 우회해서 성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뭔가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대체 뭐지 하고 성벽 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니 뭔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아까 봤던 여자가 만나보라던 가라스라는 남자가 매지스터들과 싸우고 있더군요. 그것도 혼자서 여럿을 상대로.
어휴,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좀 싸움 좀 된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급 겸손해졌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끼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라스가 싸우는 매지스터들의 레벨과 체력을 보니 이건 뭐 우린 한 끼 식사감도 안 되겠더군요. 근데 대체 이 반쯤은 허물어진 상황에서 밖에는 시리커를 매달아 놓고 매지스터는 뭐하고 있는 거며 시커인 가라스는 또 왜 여기 안에서 매지스터들과 싸우는 걸까? 궁금하지만 나중에 알아봅시다. 일단 살아야 궁금증도 풀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경치 구경이나 더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배가 하나 보입니다. 저건 그 아이가 말했던 레이디 벤젠스일까요? 시커들이 저 배를 탈취해서 탈출하려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 쪽으로도 그럼 가봅시다. 배 쪽으로 가다 보면 부서진 탑이 하나 보입니다. 어떻게든 안에 들어갈 방법은 없는데 안에 희미하게 시체들과 보물 상자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텔레포테이션 마법으로 시체를 땅 아래로 텔레포트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체 하나를 땅 아래로 끌어내 소지품을 살펴보면 독재자의 자취라는 굉장히 좋은 부츠가 하나 발견됩니다. 지금 신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좋은 건지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얼씨구나 좋구나 신어보면 능력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폭 감소합니다. 응? 저주받은 부츠로군요. 아이템 설명 보면 이게 그 달리스의 지시로 매지스터들이 찾던 바라쿠스 렉스의 무기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저주받았으니 아직은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해변가 끝에 오니 저 앞에 배가 보입니다. 하지만 배까지 가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 배를 타고 탈출하는 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자, 우리는 해안가를 벗어나 또다시 미탐사 지역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매지스터 하나가 대장을 애타게 부르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I can hear you. Captain, is that you? 가까이 가보니 소리는 듣는데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눈이 멀었군요. 그의 주위로는 매지스터들이 죽어있군요. 다가가 말을 걸어봅시다. 그는 우리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저는 매지스터 울피라고 대충 둘러댑니다. 울피? 그런 이름 못 들어봤다고 하기에 저는 야, 난 너가 이름을 알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 높으신 분이라고 하고 윽박질렀더니 그가 순순히 믿습니다. 하, 이런 말빨이 성공한 건 또 처음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바라쿠스의 무기고에서 정화의 완드를 얻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싣고 가려는데 마차가 함정을 밟고 전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켈레톤들이 습격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눈이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는 힐러를 찾아가 보라고 떠나보냈습니다. 그가 떠나고 주위 매지스터 시체를 뒤져보니 일지가 하나 나옵니다. 달리스가 독재자의 아티팩트를 찾으라고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길 이 아티팩트를 한꺼번에 장착하지 않고 하나만 장착했다가는 저주에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저주에 걸렸었구나. 오리지널 신2에도 세트 아이템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 아이템들을 과연 제가 다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RPG 하다 보면 이런 거 꼭 하나씩 나사를 빠뜨려서 끝내 제대로 갇혀입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마차가 전복된 곳 근처에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또 십자가에 매달린 소설화가 보이는군요. 쉬리커일까요? 그 앞에는 한 엘프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적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가봅시다. 휴, 다행히도 친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며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내려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달리스가 그의 정신에 무슨 사악한 마법 혹은 사악한 무슨 짓을 가했답니다. 그는 시리커가 되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리커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그 주위에 디바인 오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언가 숨기려는 게 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시리커를 배치해 아무도 그 숨기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곳은 이렇게 곳곳에 시리커가 되기 직전의 상태인 고문당한 소설화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에 한 무리의 소설화들이 살고 있었는데 습격당했던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는 시리커가 잔뜩 세워져 있습니다. 그 뒤로 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시리커가 많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작은 보트가 하나 보이는 곳 외엔 특별한 게 보이지 않기는 한데 시야가 닿지 않을 때는 대략적인 지형만 보이므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 궁금해 죽겠군요. 대체 저 너머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쉬리커를 잔뜩 배치해놓고 난리인 걸까요? 저 너머로 가볼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아하!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이반이 카멜레온 클록 기술을 메모라이즈 합니다. 투명화가 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쓰고 앞으로 가봅니다. 으하하! 무사 통과로군요. 그리고 그 앞에는